최근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1년 만에 하락했습니다.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에 비해 0.01% 하락했습니다. 강남구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말 마이너스 0.02% 이후 처음입니다. 최근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개포동 주공 1단지와 대치동 한보 미도맨션 등 대단지의 아파트값이 단지와 주택형별로 각각 400만원에서 500만원, 500만원에서 2500만원씩 떨어졌습니다. 서울 도봉구와 강동구도 집값이 내렸습니다.